여러분들이 그 무대의 3대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죠. 저희들이 좀 신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라이브라는 게 원래 좋잖아요. 심장도 울려지고 그러니까 저 확 좀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좀 열기를 가지고 날씨 추우니까 그리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 뭐 했는지 모르시겠죠? 지금 네 곡을 연속했는데 거의 쓰나미 수준이에요. 그죠? 약간 정신 없으셨어요? 그래? 그래요? 난 내가 정신 없었네 그럼.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희한테는 새 앨범을 발표하는 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 그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도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에요. 굉장히 만족하거든요. 이 만족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와 해주시고 바로 이게 지금까지 막 올 수 있었던 그 원동적인 것 같아요. 만약 이렇게 탄력 받으면 저희도 4시간 정도 해요. 이렇게 가면. 나중에는 관객들이 지쳐서 그만하라고 사정해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한 대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어요. 우리가 이 주로 다루는 주제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.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들었던 곡이 한참 전에 내 곁에 내 아픔이 들려드릴게요.
반갑습니다.